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에 올해의 엔터테이너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10일 타임 공식 홈페이지에는 올 한 해 각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타임은 방탄소년단은 단순히 음악 차트에서 가장 큰 활약을 보인 K-POP 그룹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밴드가 됐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면서 2020년 방탄소년단은 세상 모든 종류의 기록을 깼고 여러 앨범과 꾸밈없는 라이브 스트리밍들을 진행하면서 팝스타들 중 탑에 올랐다고 설명하면서 올해의 엔터테이너로 선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타임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세상은 멈췄고 다른 연예인 대부분이 활동을 못해 실패했지만 방탄소년단만은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유례없는 성공을 거뒀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타임은 방탄소년단과 그들의 전세계 팬들인 아미 사이의 유대는 팬데믹에 더욱 깊어졌다고 전했는데요. 전세계가 팬데믹으로 세상이 멈추자 고통과 냉소만 가득 남은 시대가 됐지만 방탄소년단이 보여준 친절, 연결, 자기 포용이라는 메시지는 전세계를 감동시켰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메시지가 방탄소년단과 팬들 사이를 연결하고 아미는 이러한 긍정 메시지를 세계로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타임은 방탄소년단의 뛰어난 성공에 대해 그룹과 팬의 깊은 유대관계가 음악산업까지 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낳은 것에 가장 놀라워하며 연구해볼 만한 사례라고 말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타임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정의 가치를 먼저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미국 유력 음악 매체인 Consequence of Sound에서 나온 방탄소년단의 평가인데요. 이 매체는 방탄소년단을 올해의 밴드로 선정하면서 방탄소년단은 제2의 비틀즈가 아닌 최초의 방탄소년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방탄소년단과 비틀즈의 비교가 나올 때마다 한국의 아이돌 정도가 비틀즈는 무리 아니냐며 애써 부정해왔던 비틀즈의 오랜 팬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평가로 보여집니다. 다이너마이트와 한글 가사로 된 신곡 라이프 고즈 온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연속으로 정상에 오르고 빌보드 역사상 최초로 핫100과 빌보드 200 두 메인 차트에 동시 1위로 신규 진입한 점, 그리고 K-POP 가수 최초로 그래미 어워드 후보에 오른 성과들만 봐도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기록들을 그 어떤 그룹보다도 빨리 2020년 한 해에 모두 이룬 것도 기적으로 불렀는데요. 이 매체는 올해의 밴드 선정의 기준이 되는 진실성, 인지도, 끈기, 진정성, 음악에 대한 헌신 등 이 모든 기준을 방탄소년단은 충족하고도 남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외 언론에서 집중하고 있는 또 한 가지는 방탄소년단이 음악성은 물론 위로와 안도감을 주는 그룹으로 전 세계를 위로하며 거대한 존재감을 드러냈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임에서 공개한 인터뷰 영상에서 방탄소년단은 여전히 겸손하고 친절한 모습이었습니다. 밑바닥부터 올라왔는데 팬들과 동반 성장한 느낌이다. 서로 깊은 마음을 아는 것 같다. 한국 문화가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밴드로 성장하면서 K-POP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져가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대표 대중음악 전문지 롤링스톤에서는 K-POP은 한국 대중음악 이야기의 절반일 뿐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문화 전반을 집중 조명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BTS나 블랙핑크 같은 그룹만이 한국 음악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들이 전 세계에서 만들어낸 영향력이 한국 문화 자체를 새롭게 바꾸기도 한다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썼는데요.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2009년부터 K-POP의 팬이 되었고 미국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K-POP을 알리고 애정을 나누고 싶어 빅뱅과 2NE1 뮤직비디오를 보여주곤 했지만 당시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록달록한 색채와 과한 의상이 등장하는 뮤직비디오를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는 반응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 무렵 K-POP은 아시아 전역의 음악계를 평정하고 있었고 남미, 유럽, 중동에서도 상당한 팬이 생겼지만 미국인들은 무심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K-POP은 마침내 주류 미국 미디어에서 독특한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BTS와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이 미국의 음악상을 수상하고 몇 달 사이에 주요 토크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미국 팬들이 모르는 것은 그들이 K-POP의 특정한 부분인 최신 세대의 음악만을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대와 2010년대 초 인기를 누리던 여러 K-POP 아티스트들은 그 후 전혀 다른 장르로 넘어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등장한 숱한 K-POP 아이돌 그룹에 지친 한국 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음악 팬들은 한국의 가장 오래된 대중음악인 트롯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트롯은 팍스트롯에서 그 이름을 가져왔고 블루스, 이지리스닝, 스윙, 락앤롤 등
다양한 장르에서 형태를 빌려온 음악 장르입니다. 1990년대 이후 K-POP에 가려지고 한때는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고 여겨진 한국 트롯은 현재 미스터 트롯이나 트롯이 좋아 같은 경쟁 프로그램 덕분에 부활하고 있습니다. 트롯 열풍에 대해 젊은이들은 새롭고 독특한 컨텐츠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과거 자주 접하지 못했던 장르라는 것이 그들에게 어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중년들은 추억을 상기시키는 레트로 음악이기 때문에 트롯을 좋아합니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 혹은 G세대가 주도하는 소위 뉴트로 트렌드가 한국을 2년째 휩쓸며 운동화부터 시계, 가전제품까지 온갖 디자인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은 최근 K-POP, 트롯, 랩 이외의 모든 현대 한국 음악을 가리키는 용어인 한국 인디 음악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트롯처럼 K-인디도 K-POP으로 인해 세계 음악계에서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과 청년층 팬이 많습니다. 하지만 K-POP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한국 내 문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르의 팬이든지 아니든지 한국인들은 그 영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한국 대중문화에서 관찰한 흥미로운 패턴은 한국에서 인기 있는 것은 종종 외국에서 인기가 없고 그 반대의 경우에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기생충 이전까지는 한국 영화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2012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을 때 한국인들은 충격을 받고 놀랐습니다. 싸이가 한국에서 유명하긴 했지만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는 아니었고 미국 시장에서 통할 만한 가수는 더욱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남 스타일이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비디오가 되었을 때 한국 미디어는 갑자기 그를 찬양하고 영웅대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한국 화장품에서 컵라면과 우표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의 히트를 기념하는 상도 세워졌습니다. 한국에서 인기를 얻기 전에 외국에서 인기를 먼저 얻은 BTS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국에서는 그저 평범한 보이밴드로 간과되었던 BTS는 현재 해외에서의 인기 덕분에 한국 내 차트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새 앨범 V는 현재 가온 앨범 차트에서 2위이며 한국 미디어에서 꾸준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사는 이 앨범이 미국, 영국 등 외국에서 거둔 성공에 집중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므로 해외 인기가 한국의 여론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BTS가 애쉬, 스티브 아오키, 에드 시런 등과 작업하고 블랙핑크가 셀레나 고메즈와 콜라보하듯이 많은 K-POP 아티스트들이 서구의 팬들을 주로 겨냥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K-POP의 세계적인 성공이 기쁘긴 하지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K-POP을 한국 음악의 전부라고 여기는 것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서울에서 다양한 한국 음악이 국내 및 해외 팬들에게 사랑받는 새로운 문화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BTS로부터 미스터 트롯에 이르기까지 많은 한국 아티스트들은 이미 여러 장르의 음악을 해서 한국 문화가 지닌 재능과 역사를 일깨워준 바 있습니다. K-POP이 세계적 성공을 이뤄냈다면 트롯, K-인디, K-랩 혹은 이 셋을 모두 합친 장르가 뒤따라 세계 무대로 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롤링스톤 기자의 말처럼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문화 영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국악팝이나 K-트롯처럼 여러 장르에서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변화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